여러분은 성공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의 사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코팍손입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인 예달을 통해 민간에 이전하였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입니다. 예달은 1971년 이 약품의 원천 기술을 특허 등록하였고 이 기술은 1987년 제약회사 테바에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FDA 승인을 받은 후 코팍손이라는 상품명으로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2013년 무려 43억 달러의 매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가장 알려진 것 중 하나는 국내 연구소 기업 1호인 콜마 B&H의 사례입니다. 한국 콜마는 2000년대 초반 화장품 전문 중소기업으로 원자력 연구원이 녹차 추출물의 색소를 제거해 하얗게 바꾸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면 미백 효과가 뛰어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자력 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기관은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시도하게 되었고 2003년 해모임을 특허 출원합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술을, 한국콜마는 현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을 출범시켰고 2006년 3월에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이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5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201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콜마 B&H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수익금 330억 원의 배분 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100억 원대의 보상을 받은 국내 연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면 연구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술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 사업화의 추진 방식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 부문에는 공공기술 이전과 사업화,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 있으며 민간 부분은 자체 기술과 이전 기술의 사업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사업화 과정은 초기 단계의 기초 연구 성과가 응용 개발 연구 단계를 거쳐 시제품 개발 등의 상용화 단계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화 단계로 이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화 자금 부족, 사업화 역량 부족, 시장 변화 등 기술 사업화 과정의 갭이라고 불리는 세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갭을 극복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술 사업화 생태계의 각 혁신 주체들이 다양한 상호 협력과 지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원 및 역량 그리고 역할을 기반으로 기술 사업화 과정의 갭을 극복함으로써 사업화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은 자체 전담 조직을 두고 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잠재적인 기술 사업화 기업인 공동연구 개발 기업, 기술 이전 기업 등과 함께 다양한 협력과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민간 기술 거래 기관이나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는 공공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고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기술 사업화 자원이 충분치 않은 기업은 공공지원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벤처캐피탈,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금융기관들은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 이전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이와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기술 이전의 유형은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이전, 노하우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순 산업재산권 이전보다는 산업재산권과 함께 이런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기술 이전의 방식은 기술의 양도, 실시 허락, 기술과 자본 등의 일괄 거래, 기업 거래, 그리고 기술자 매개 이전 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의 양도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에 의해 이전하는 것을, 실시 허락은 소유권을 유보한 채 기술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독점 여부에 따라 전용 실시권과 동상 실시권으로 구분합니다. 기술과 자본 등의 일괄 거래는 기술 흡수 역량이 부족하거나 고도의 첨단 기술인 경우 기술을 자본, 경영 노하우, 설비 등의 경영 자원과 함께 묶어 거래하는 방식이고, 기업 거래는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 매개 방식의 경우 기술자들이 직접 기술 이전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기술자 파견 등 기술 지도, 기술자 고용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이전을 의미합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공기술 사업화의 성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 사업화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R&D를 통해 세상에 나온 새로운 기술 중 수많은 기술이 기술 사업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